아직까지도 귀살돼 그 녀석들을 말살을 못 시키다니. 이 쓸모없는 녀석들. 아, 이번에 이 상현의 교코님이 직접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예술을 모르는 머저리들에게 제가 예술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려주겠습니다. 아휴, 노이치로가 된 휴이치로입니다.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눈이 머리를 다 가리는 데시오. 아무래도 상당히 멋있어졌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점을 제가 개방을 한 상태고 거기에 이제 팥이라 주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상현들 잡을 일만 남았습니다. 어이 까마귀! 까! 까! 무슨 일인가? 너이 녀석, 나 저번에 그냥 핵 무시했었지? 까! 까! 내가 감히 주를 무시할 일이 없지 않는가? 이 녀석 봐라. 어쨌든 주가 된 기념으로 기살대에서 지원 물품이 도착했다. 뭔데 뭔데? 빨리 줘봐. 와우! 이 정도면 먹을 거라 뭐 장비는 문제 없겠어. 오, 지금 시작하자 보이는 아주 쩌리 찹찹찹 찔러주니까 바로 사라지는데 쇼. 자, 이런 쩌리들은 이제 한방이라고요. 찹! 체력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앵간한 애들 그냥 그대로 잡아먹습니다. 아, 미트리씨 여기 계셨군요. 어, 거기에 레고 코상까지. 아, 뭔 소리야? 벙개 소리 뭐야? 어, 싸움 났나 보다. 나! 어머 어머 어머, 지금 상현들이 전부 침입하기 시작했나봐요. 저기 상현에서 밖까지 있어. 어우, 위험해. 아직은 전애들을 만날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야. 자, 이제 12개월들 하나씩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 하연. 오, 아야. 오, 하지만 전부 다 막아주겠어. 어, 잠깐. 역시 하연들이라 이제 조금씩 강력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1형으로 가볍게 안개호흡 제1형 수천원화, 거기에 2형 8겹 안개 탁탁탁탁탁, 제3형 하산의 물보라, 모든 공격을 튕겨내지. 4형 이류배기, 순식간에 돌진한다. 아, 좋아. 오, 카마노에 이거 뭐 번개공격 화려한데. 5형 안개구름바다. 아니, 아, 랭고크상, 제가 잡고 있었는데 왜 껴드십니까? 아, 이거 막타충이셨네, 랭고크상. 와, 상현의 유기포입니다. 다키인데, 오! 무한열차까지 만들어졌어. 반전 발현, 바로 기습이다! 안개호흡 제5형! 안개구름바다! 착! 다키는 뭐, 가볍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개구름바다! 착! 좋았어. 오, 거기 이제 나왔다. 기우타로까지. 자, 일단 다키부터 잡. 어머. 야, 잠깐. 와, 상현이 왜 와 여기서? 어, 너. 지금 제 상대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와, 미쳤다. 아까지. 야, 제니츠 싸우면서 말을 했어야지. 뭐야? 그 와중에 일단은 상인의 유혹 잡아냈어요. 어, 잘 됐네요. 저기요, 하가네즈카상, 일륜도 좀 주세요. 뭐 나온 거야? 어, 기우랑, 이노스케, 텐겐, 제니츠 일륜도까지. 오케이. 좋은 거. 일단 중복되는 거는 좀 버려주고, 코초호 거 나왔고, 오케이. 탄지로! 히노카미카고란가? 나이스! 그때 드디어 등장한 쿄코. 그지 녀석, 드디어 찾았구만. 기살대, 너희들을 내 예술 컬렉션 중 하나로 특별히 넣어주도록 하지. 드디어 나타났구만, 쿄코 이 자식. 이거 뭐야? 어? 치면은 오, 사라졌어. 안 되겠다, 좀 빨자. 어, 독 공격하는구만. 이걸 이렇다면은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4형이 필요하겠어. 4형 이류 배기, 이리 와! 아, 이 녀석. 이거 숨는 게 장난 아니구만. 아, 저 물고기 공격이 좀 상당히 거슬리거든. 3형! 모든 공격을 쳐낸다! 따타! 어, 근데 좀 많이 아프긴 하다. 아유, 저리 가. 어, 웃지 않네. 자, 일단 피 좀 채우자. 쿄코, 이 자식. 어, 역시나 상현의 5인가? 이거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겠어. 어, 물광목이 갇히고 말았어! 나와! 살려줘!
제대로 갇혀버린 순간에서 콤보 공격이 당한다. 아, 안 되겠다. 이거 뭐 만화랑 똑같은 상황이 됐구만. 물과목이라니. 그만! 뭐가 계속 많이 나오는 더 나오는 것 같아. 어째? 어제 물고기들이 점점 더 쌓이는 것 같다. 나 이거 나올 수 있는 거야? 아, 나오게 해줘. 나온다. 나왔다. 아, 이 몇 마리야 이게? 이 녀석들 이리 와. 자, 물과목을 좀 피하자. 최대한 다시 한번 붙어보자. 결코 여차하면은 물과목에 갇히기 때문에 바로 피해주면서 찹찹찹찹찹찹. 오케이, 달의 하소로 딜을 하는 게 답, 정답이었네. 이거 달의 하소 임마. 원거리 공격하면 어쩔 건데. 샥샥샥 빠르게 피하지만 괜찮습니다. 달의 하소가 있기 때문에. 어쭈, 이상한 애들이 자꾸 껴들어. 마구마구 피하면서 때려주고. 아, 이 기술은 아직 필살기라서 아껴둬야 될 것 같아. 1형, 1형. 1형으로 빠르게 접근해주자. 와, 이거 이렇게 셀 줄이야. 오케이, 3분의 1 정도 피 까였어. 안 돼! 아, 이거 껄핏하면 갇힌다니. 아, 나 진짜, 나 다른 거보다 이거 물과목 너무 짜증나. 뭘 못해, 이거. 미치리 씨의 힘도 좀 빌려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사랑의 호흡까지 같이 갑니다. 아. 피 얼마 안 남았잖아. 사랑의 호흡 차라라락. 오, 형 어디 갔어? 오, 각성했구나. 너를 이때를 위한 필살기다. 안개 호흡 제7형 몽롱 성성성성성성성. 야야, 나 숨겼어. 이 자식. 안돼! 이럴수가! 피를 못 봤어 내가. 아, 진짜 다 잡은 건데 이거. 미치리상!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드렸잖아요. 저희 이제 같은 주길인데 좀 힘 합쳐서 좀 해보죠. 자, 칼로지상! 힘내! 나도 같이 도울게요. 뭐야, 뭐 이상하게 껴들었는데?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오케이. 칼로지상이 합치면서 도와주니까 순식간에 피가 반피 나갔네. 오케이. 물과목도 이제 무섭지 않아. 어이, 사주도 있네. 사주 여기 뭐야? 보지 말고 도와. 바로 각성했네. 찹찹찹찹찹찹. 사주까지 합쳐서 순식간에 털어버리자. 아까의 내가 아니다. 너도 다구라는 장사 없어 임마. 바로 칠형 몽롱 쑥싹쑥싹싹쑥싹. 나 어디 껴있는 거야? 나이스! 드디어 상현의 5 교코 컷. 우리 귀살대 승리다! 예!